교재 56쪽 섹션 4번 이미지 삽입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지금 워크스페이스를 클래식 방식으로 그죠? 해놓고 작업을 하는데 여기 가끔씩 한번 리셋 시켜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손을 대기 때문에 또 설정이 변해 있을지 모르니까 리셋 클래식을 해주면 이제 초기화되니까 작업할 때 우리가 좋아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파일 패널에서요, 우리 로컬 사이트 영역을 설정했잖아요. 파트 1로. 그게 컴퓨터가 혼자 쓰는 거면 계속 로컬 사이트가 파트 1로 설정되어 있을 텐데, 컴퓨터를 여러 명이 같이 쓰면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다른 홈페이지 뭔가가 만졌다, 예를 들면, 다른 홈페이지 만졌다 그러면 그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파트 1이라는 홈페이지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그거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다른 거 누르면 그 환경으로 폴더가 그 폴더 쪽으로 경로가 설정된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작업한 폴더로 경로 설정되게 해주려면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미지 삽입하기 57조 1번 들어갈게요. 스토리 1 언더바 샘플 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번 시간에 스토리 그냥 1이죠. 샘플 안 붙은 거. 스토리 그냥 1 우리가 정말로 만들었거든요. 그거 엔터 딱 칠게요. 그죠? 지금 스플리트 화면인데 코드 스플리트 디자인인데 이건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스플리트 화면에서요. 여기 이제 소스 코드를 손대잖아요. 소스 코드를 손대면 여기 밑에 디자인 화면을 한번 클릭해줘야지 이게 디자인이 적용돼. 아니면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막 타자 쳤는데 왜 디자인이 안 바뀔까? 이렇게 막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셀 중에 셀이 세 개죠? 세 번째 셀에는 글자들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셀을 클릭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이미지 들어갑니다. 커서가 깜빡깜빡 돼야 돼요. 자, 위에요. 요런 거를 탭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패널이긴 한데, 여기 이제 여기 패널이 들어있는 곳에서, Common 탭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지는 뭐 눌러야 되냐면요. 나무 모양 아이콘 있죠? 그게 이미지 불러올 때 쓰는 거예요. 그거 클릭합니다. 우리가 로컬 사이트 지정을 딱 해놨기 때문에 파트 1 폴더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즈 폴더 더블 클릭해서 거기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 잡아 당기면 되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를까 봐. 여기 있는 거 잡아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게 하는 거 방법도 있고 그래요. 화면 그 이렇게 창 보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아세요? 요거 누르면요. 요거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 뭐 미리 보기 누르면 그림이 나오고 막 이런 건데. 그것도 알면 편해요. 왜냐하면 파일 이름 정확하게 모르고 생긴 그림만 기억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미리 보기 누르면 좋겠죠. 파일 이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요. 여기에서 어떤 이미지냐면 이미 img 1 언더바 02래요. img 1 언더바 02 요거 스튜디오 기브리 스튜디오 기브리 요거를 오케이 누를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뭔가 타자를 치라고 나와요. 알터네이트 텍스트를 하던가 롱 디스크립션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이제 그어 이제 어 이미지가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가 홈페이지 보다 보면 이미지가 보일 수 없게 X 표시가 돼 있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서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코드 경로상의 오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가 로딩하는 게 늦어져서 로딩하다 끊겼을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컴퓨터 인터넷 환경이 자꾸 순간순간 자꾸 끊길 때 있잖아요. 깜빡깜빡 끊기고 이럴 때 이미지를 덜 받아왔을 수도 있고 뭐 그래 환경은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는데 그럴 때 X 돼 있으면요. 우리가 요 이미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그냥 단순히 그냥 예쁜 그림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공지사항이 이미지로 되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무슨 변수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이미지가 보일 수 없어서 정보를 볼 수 없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를테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적으라 그러는데 되게 내용이 엄청 길어서 한 페이지가 나온다. 그러면 롱, 긴 설명을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줘라. 롱 디스크립션 이 부분이고 이건 잘 안 쓰고요. 알터네이트 텍스트를 많이 써. 이건 간단하게 이미지 설명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이제 이미지 공지사항 뭐뭐뭐뭐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때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려줄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걸 적어주게 권고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아까 그 뭐죠 스튜디오 기블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이 나야 타자를 치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이미지 보면서 그대로 타자를 칩시다. 오케이. 일단 오케이 합니다. 그럼 이미지가 나왔어요. 자, 이미지가 나오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돼 있죠. 이미지가 나오면 선택이 돼 있는데 이거 잘 보시면요. 이게 있어요. 여기 무슨 사각형 같은 거 보이죠? 여기 세 군데 있죠? 세 군데 있어요. 잘 보시면 까만 거.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 부분을 만지면 확대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요. Shift 주로 사용하잖아요. 모양 그대로 배율 유지하려고요. 그러니까 요거 누르는 게 좋아요. 모서리. 모서리에 마우스 대면 양쪽 화살표가 나오는데 Shift 사용해서 얌전하게 조금 줄여볼게요. 너무 커서 너무 무식하게 커서 살짝 줄일게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은요 이렇게 무슨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대충 줄였기 때문에 다 숫자는 서로 다를 거예요. 근데 숫자 옆에 뭔가가 동그란 화살표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보이죠? 동그란 화살표는요. 한번 동그란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어떻게 되나? 원상 복귀 되죠? 그러니까 이미지 크기를 초기화 시켜요. 우리가 억지로 줄였는데 원래 크기로 만들어줘요. 크거나 뭐 컸으면 작게, 작았으면 크게. 자, 그거 알고 계시고요.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할 일이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원본 크기가 어떤가 가끔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눌러봐 주셔도 돼요. 자, 지금 다시 줄였어요. 근데 다시 줄이고 났는데요. 여백이 엄청 생긴 거예요. 그죠? 뭐, 위에, 오른쪽, 왼쪽에 막 여백이 생겨서, 이거 좀 걱정돼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여기 있죠. 바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빈 곳 있죠? 거기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해보세요. 돌아오죠? 돌아와요. 근데 안 돌아올 때 있어요. 만약에 했는데 안 돌아오면 누구 탓이냐면요. 밖에 분명히 눌렀는데 안 돌아와. 계속 커져 있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 셀이요. 하나의 셀이잖아요. 이 셀에 높이를 타자를 쳐놓은 거야. 높이 값이 숫자로 들어가 있어. 이미.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미지 다시 한번 클릭할게요. 이미지 다시 한번 클릭하고요. Alt 부분 한번 보겠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그 Alternate Text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대체 글자. 이미지 대신하는 글자 적어주래요. 여기 하얀 글자 위에 거 큰 거 있죠? 영어? 대문자? 요거만 적어줄게요. 자, 클릭하고 그 안에 적어주세요. 엔터 탁 쳤어요. 자, 이제 교재 58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교재에서는요, 이미지에다가 아예 숫자를 넣어보래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자, 우리가 대충 줄였는데 정말 숫자 값을 넣을 수도 있겠죠? W에 250, H에 120 하고 밑에 숫자 있었죠? 거기에 적어주세요. W에 250, 이게 넓이죠? H에 120, 이게 높이죠? 엔터, 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교재 58쪽에 6번 들어갈게요. 뭐라 그래요? 프로퍼티스 패널의 얼라인에서 라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프로퍼티스 패널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요 밑에 요거 프로퍼티스라고 돼 있죠. 밑에 있는 이게 패널 중에 프로퍼티스라는 패널이에요. 요게 요 부분이. 거기에서 얼라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얼라인. 요 밑에 있네요. 완전 밑에 있네요. 그거를 라이트로 설정한다. 바꿔줄까요? 라이트. 오른쪽으로 갔죠. 이미지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별이 떠 있다는 거는 저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저께 F12번 배웠죠? 요 지구본 누르면은 크롬 나오게 어저께 한 거, 뭐 저기 프라이머리 브라우저, 세컨더리 브라우저 그거 했었는데요. F12번이 저 크롬 브라우저로 지금 그 저기 프라이머리 브라우저로 세팅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F12번 누를게요. 그러면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저장할 거냐? 그럼 예스 누르면은 크롬 브라우저 딱 튀어나오면서 딱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이어서 그냥 할게요. 교재 60쪽 들어갈게요. 이미지에 테두리를 만들자 그랬어요. 이미지에 테두리를 만들자. 첫 번째 줄에 입력된 미야자키 하야오를 우리가 이거 타자 치는 거 빼먹었나 보네요. 그죠?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디자인 화면을 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미야자키 하야오고 두 번째 줄에 이미지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빼먹고 했구나. 그렇습니다. 예. 자,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요. 이미지 왼쪽에 여백이 있는데 그 여백에 타자치란 얘기네. 자, 클릭을 하겠습니다. 예, 한글로 적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미야자키 하야오.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타자쳤어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건너뛰고 설명이 나왔네. 원래 그 글자가 들어 있었는데 우리는 예제가 아니잖아. 그죠? 아까 샘플에는 글자가 들어 있었거든. 근데 우린 지금 샘플이 아니고 우리가 제작을 했거든. 그래서 그래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글자는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글자는요, 이렇게 드래그 해서요. 이렇게 드래그 해서요.
우리 헤딩 1 처리했던 거 기억나죠? 머릿말, 머리글 1.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 여기 밑에 프로퍼티스에서. 예, 머리글 1로 지정을 해봅시다. 헤딩 1.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절하는 건 나중에 하고요.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여기까지면 그럼 얘네랑 비슷하죠? 맞죠? 자, 이제 하면 되겠다. 60조 이미지 테두리 만들기 하면 되겠다. 자, 이미지 테두리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은 교재에서는요. 이미지 테두리 하기 전에 글자에 그 색깔을 줬는데요. 얘네는 스타일 시트 방법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스타일 시트 방법. 예, 우리는요. CSS 방법 중에서 클래스 방식이 아니고요. 태그 방식 써보려고 그래요. 예, 교재는 클래스 방식으로 아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클래스로 핸들링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태그로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미야자키 하야오 타자가 쳐져 있는데 이쪽에 그냥 커서가 들어가 있으면 밑에서 클릭할 수가 있거든요. 코드에서요. 우리 어저께 그런 방식 썼거든요. 요거 클릭할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CSS 스타일로 들어갈게요. New CSS Rule 그거 누를게요. 예. 이거를 태그 해놓지 하는 거죠. 예, 그죠? 교재는 다 클래스인데 우리는 좀 골고루 써보자 그래서 태그 해주면 우리가 H1을 아까 그 태그 쪽을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 태그가 바로 그 인식이 바로 돼요. 태그라고 불리기도 하고 요소 또는 정확하게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자, 디스 도큐먼트 온리는 이 스타일 시트 이 설정이 이 문서 안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문서를 별도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우리는 그 디스 도큐먼트 온리 방식 사용을 할게요. 오케이. 눌렀어요. 자, 얘네처럼 빨갛게 하기 위해서요. 컬러 값을요. 뭐 이런 거? 완전 빨간 거 말고 옆에 900이라고 약간 좀 어두운 빨강 있잖아요. 예, 그거 얘네 한 거 같아요. 얘는 C00이네. C00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했네, 이거. 얘네는 C00짜리 했는데요. 교재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볼드 안 해도 돼요. 교재에서는요. 폰트 웨이트 볼드 하라 그랬는데요. H1 태그면 기본적으로 볼드에 글자 크기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폰트 사이즈를 만져도 되긴 되고요. 이게 마음에 들면 그냥 놔둬도 되겠는데 이탤릭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탤릭 아니죠. 이탤릭은 해줍시다. 폰트 크기는 이미 커져 있고 폰트 웨이트 볼드는 이미 볼드고 폰트 이탤릭만 해주면 될 것 같아서 이탤릭 해주고 폰트 스타일이에요. 이탤릭은 어플라이 눌러봤더니 이탤릭 적용이 되어졌어요. 그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폰트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바꾸시면 되고요.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 싶으면 놔두셔도 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케이 하고 저장을 한번 해야 되겠죠. 세이브 하고 우리 크롬 새로 고침 할까요? 이렇게. 예, 크롬 새로 고침 했더니 딱 이렇게 들어가네요. 브라우저로 볼 때랑 살짝 다른데? 예, 브라우저로 볼 때랑 살짝 달라요. 브라우저로 볼 때는요. 미야자키 하야오 글자 오른쪽에가 비어있죠. 우리 그 저기 드림이버 프로그램은요. 드림이버 프로그램은요. 미야자키 하야오 글자 오른쪽에가 여백이 있어요. 끝에가. 그죠? 근데 크롬은요. 여백이 없는데요. 딱 줄이 맞는데. 익스플로어도 여백이 있어요. 어허. 약간 여백이 생 익스플로러랑 그 드림이버랑 유사하네요. 그죠? 이렇게 브라우저 따라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해서 61쪽인데요. 아, 보도 우리가 보도하라는 얘기 아까 우리가 또 빼먹었나? 지금 교재 61쪽에 6번 보니까 그림에 테두리가 있죠. 우리는 없죠. 예, 그림의 테두리를 만들어 볼 건데, 원래는 이미지 한번 눌러 보시면은요, 원래는 드리미버에서 여기에 보더 적으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보더 적으면 색깔이요, 색깔을 우리가 뭐 테두리 색깔을 뭐 노란색 이렇게 지정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스타일시트를 하면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시트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이미지 클릭을 하시고요, 이미지 클릭을 하시고요, 이미지에다가 아이디 값 넣어가지고 핸들링 해볼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요, 아이디를 넣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미지에다가 태그, 스타일시트, CSS 태그에 이미지에 노란 테두리 생겨라? 이렇게 스타일시트 하면, 여기 이미지가 다른 게 필요하면 다 그렇게 다 똑같이 되니까, 이미지 따라 얘는 생기고, 얘는 안 생기고 이미지 여러 개할때 그렇게 하려면 클래스 이름이나 아이디 이름 적어서 그걸로 핸들링하면 될것 같아서요. 요 아이디에다가 뭐라고 적나? 기불이라고 적을까? 요 이미지가 기불이 무슨 마크 표시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G A 소문자로 적을게요. 영어로 GH까지만 적읍시다. 영어로 GH까지만 적읍시다. 요 이미지에다가. 그러면 코드에 ID는 하고 이제 GH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코드에, 이미지 코드에. 그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요? 한줄 코드 선택하는 부분에서. 그죠? 보이시죠? 그게 선택되어 있는 느낌이 딱 나야 돼요. 눌러 있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CSS 하기가 편해져요. 자, 합니다. New CSS rule. 지금 테두리 하려고 그래요. CSS 로요. New CSS rule 해가지고요. 저절로 아이디가 됐네요. 이게 샵, 이게 아이디가 샵 붙잖아요. 이름에 샵이 붙잖아요. 아이디가. 세이브 오케이 누를게요. 왼쪽에 카테고리 보이죠? 예, 우리가 어저께 왼쪽에 카테고리 몇개 한번 실행을 해 봤는데요. 그중에서 보도로 와야 될것 같은데요. 보도라는 속성은요. 스타일 부분이 따로 있고 위드 부분이 따로 있고 컬러 부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세개 중에 어느 거 하나를 빠뜨려도 안 돼요. 그래야지 딱딱딱 먹어요. 보더라는 속성은요. 그래가지고, 근데, same for all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얘기를 잠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그럼 위쪽, 시계 방향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잖아요. top, right, bottom, left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어떤 우리가 자동화할 때 순서를 알아야 돼요. 이게 계속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same for all인데 same for all이에요. 그죠? same for all이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현재 우리가 same for all로 할 거예요. 자, 하게 되면 하나만 적으면 네 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에다가는요. 스타일 한번 눌러 보실래요? 점선이 되려면은요. 도티드예요. 근데 점이 좀긴 점이 있어요. 길쭉길쭉해요, 점이. 그러면 대시디예요. 뭐 하여튼 기타 등등 그런데요. 그냥 실선이라고 아시죠? 그냥 일반적인 선. 실선. 그거는 솔리드예요. 솔리드. 예, 솔리드 누릅니다. 솔리드. 위드는 두께거든요. 우리가 한2 할까요? 테두리가 얼만큼 두꺼워지냐는 얘기예요. 칼라는 노란색 해볼까요? 노란. 어플라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즉시 나오네요. 그죠? 오케이 눌러서 저장해서 브라우저로 볼게요. 코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지금 여기에 샵이 붙었죠? 샵 GH 생겼고요. 그죠? 코드에서 보니까 아까 이미지의 아이디는 있었고 스타시트 보니까 15번째 줄에 생겼네요. 요것도 사실은요. 샵은 샵끼리 모아지고요. 점은 점끼리 모아지고요. 점이랑 샵이랑 없는 거는 없는 것끼리 모아주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모아줄 때 순서는 주로 이렇게 해요. 점이랑 샵이 없는 게 H1이었잖아요. 요거를요. 바디 바로 밑으로 그러니까 얘네가 좀 범위가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할 때, 점이나 샵이 없는 걸 먼저 쭉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샵 부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점을 나중에 적어요. 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요. 물론 작업자 따라서 뭐 개성 있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끼리끼리 모아주는 식으로. 그래야 한눈에 보기도 편하고, 그죠? 이게 아이디인지 클래스인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점이랑 샵이 없는 거는요, 선택자 유형이 태그 방식이에요. 그죠? 엘리먼트, 요소 적어주는 거. 꺾인 가로 첫 번째 영어 글자. 그죠? 요거. 그다음에 샵이 있는 거는 아이디는 하는 아이디 방식. 네? 선택자 유형이 아이디 방식. 요거는 선택자 유형이 클래스 방식. 점 붙은 거. 점 B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디자인 왔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이미지와 문단의 위치 알기? 이미지와 문단의 위치 알기? 자, 이번에는 셀 중에 세 번째 셀이 글자만 들어가 있죠? 세 번째 셀이 세 번째 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문단이 1941년이죠? 그 앞에 이미지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1941 글자 앞이란 건 왼쪽이죠? 왼쪽이죠? 거기 커서가 깜빡깜빡 돼야 돼요. 그죠? 수영 씨? 그죠? 1941년 앞에 커서가 깜빡깜빡 돼야 되죠? 이미지 삽입해 보실래요? img 1 언더바 01? 알터네이트는 일단 그냥 오케이 할게요.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애니메이션 그 작가, 감독, 그 사람의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알트에다가 저기 이게 적어줘야 되죠. 우리 적어볼까요? 미야자키 하야오 사진이라고 적을까요? 한글로? 미야자키 하야오 한칸 띄고 이런 거다 괜찮아요. 한칸 띄고 특수문자 다 돼요. 사진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크기를 줄였죠. W 80 위드 80 하이트 80이죠? 타자 149 대신에 타자 칠게요. 이거 탭키 80, 탭80 하면 돼요. 80, 탭 80, 엔터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 교재 63쪽. 예, 수영 씨 교재 63쪽 6번인데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V에 O, H에 O를 삽입하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80 밑에 있어요. 80 밑에 V, O, H, O.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지를 중심으로요. V라 그러면요. 위쪽이랑 버티컬이란 뜻이에요. V, 버티컬, 세로 방향의. 위에다가 O, 아래에다가 O.
밀어내기 여백이 생겼어요. 이미지 바깥으로. 그 다음에 H는요. 가로방향의 호리진탈? 호리진탈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호리진탈은 가로방향의, 그러니까 이미지를 기준으로요. 이미지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5, 5 여백이, 밀어내기 여백이 생겼어요. 양쪽 다. 양쪽 다. 얼라인 레프트 하래요. 얼라인 레프트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단 안으로 쑥 들어와요. 문단 전체 왼쪽으로 쑥 들어와요. 아까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었거든. 쑥 들어와요.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로 새로 고침할게요. 됐네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그 버티컬 코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이미지를 클릭해야 코드를 찾기가 편해요. 왜냐면 블럭 잡혀 있거든. 클릭하고 들어가면 V 스페이스는 O, H 스페이스는 O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H 스페이스는 O, V 스페이스는 O 이렇게 적혀 있네요. H가 호리진탈 공간, 호리진탈 스페이스, V는 버티컬 스페이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잘 안 써요. 왜 안 쓰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라인 디자인으로 갈게요. O를요, 20, 20으로 바꿔봐요. 어떻게 되나. O, O를 각각 20, 20으로 해주면요. 크롬으로 보면은요. 상하 좌우의 여백이 다 생겼죠. 예를 들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왼쪽만 여백이 필요하다면 V는 지우면 돼요. 그럼 V 지워봐요. 좋아요. V 싹 지워. 0도 필요 없고 그냥 아예 지워. 좋아요. 왼쪽만 여백이 필요해서 V 지웠어요. 저장했어요. 새로 고침했어요. 자,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그 아래쪽에 여백은 있어 보이죠? 그게 우리가 줄 간격 조절을 했고요. 글자 크기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줄 간격 조절 때문에 그래요. 줄 간격 조절. 글자 크기와도 연관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에 쏙 드나요? 왼쪽에 여백은 불필요한데 왼쪽에도 20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호리진탈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 20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디자인을 하다 보면 왼쪽만 20 하고 싶지, 오른쪽이죠. 여기서는 오른쪽만 20을 하고 싶지, 양쪽 다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왼쪽 정렬해서 약간 밀려나는 게 또 싫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잘 안 쓰고요. 우리 그 CSS 있잖아요. 스타일이요. 그걸로 해요. 그걸로 바꿔볼까요? 자,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지워요. 이미지 클릭하고 다 지워요. 그러니까 0을 하지 말고 0값과 아무것도 안 적는 건 또 다르거든요. 아무것도 이제 했어요. 이미지를 중심으로요. 이미지의 오른쪽 여백이죠. 이미지의 오른쪽 여백이에요. 그럼 아이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 이미지가 두 개라 둘 다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아이디는 얘 뭐라고 할까? 사진, 사람 사진이니까 픽처에서 생각해서 PH 합시다. 영어로 소문자 PH. 예. 픽처에서 PH. 수영 씨? PH 아이디. 아이디를 인식시키려고. 그럼 한 줄 코드에서 보면은요. 선택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그죠? 좋아요. 자, CSS, New CSS Rule, 태그. 아, 컴파운드가 되네. 컴파운드
댄스가 됐죠. 태그로 바꿔요. 태그에 어? 아, 태그가 아니죠. 아이디지. 아이디 헷갈린다. 그죠? 아이디. 어, 이거 타자 쳐야 되네. 샵 PH. 얘가 또 못 알아들을 때도 가끔 있네요. 샵 PH 하고 엔터 쳤더니 이 화면 이동했어요. 예? 샵 PH 한 거예요. 자, 이미지의 오른쪽 여백이라 그랬죠? 자, 왼쪽 카테고리 이동을 해야 돼요. 박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박스? 우리가 마진 패딩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마진 패딩이 여기 와 있어요. 박스에 와 있어요. 박스 쪽에서 패딩이 있고 마진인데 패딩은요. 안쪽 여백, 이미지 안에 여백을 넣을 순 없죠. 이미지 안에는 이미지로 막혀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미지 안에는 이미지로 막혀 있어요. 이미지로 막혀 있어서 거기다 못 넣어요. 이미지 밖에 여백 해야 되겠죠. 그럼 마진인가요? 예, 네, 마진인가요? 근데 same for all 하면 안 되죠. 풀러야 되죠. 예, 풀르고 right 해야 되나요? right 20인가요? apply 해볼까요? apply? 뭐가 움직였어요. OK 할게요. 저장할게요. 자, 크롬으로 새로 고침해보고 익스플로러 새로 고침해볼게요. 왼쪽으로 딱 밀려나네요. 왼쪽 정렬 딱 되고 여기가 20이 된 거죠. 그죠?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미지를 기준으로 이미지의 오른쪽 이미지 바깥쪽 여백 이미지 오른쪽 바깥쪽 여백 예예예 예, 기본 최소 단위